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파스 캠핑입니다. 오늘 요 가방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제품들 싹 다 들고 왔습니다. 한번 꺼내서 쫘라락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요거, 또 요거, 요거, 요거 캠핑문에서 보내준 거거든요. 네, 협찬을 받아온 거죠. 자, 요게 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네, 휘리릭 빨리 할게요. 차근차근 할 것도 아니야.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보이시나요? 네, 카메라에 다 나오고 있죠. 이건 이제 식기류에 해당하고, 요거는 뭐 그 외에 약간 뭐 부가적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보여드릴 거, 요거 캠핑문 반압이에요. 반압에 케이스가 하드 케이스입니다. 또 심지어 굉장히 딱딱해요. 그리고 규격은 트란지아 우리 반압 있죠? 그거하고 규격이 똑같습니다. 최근에 캠핑문 말고 캠빌에서도 이걸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받아서 보니까 사이즈가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색이 좀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죠. 보통 우리 알루미늄 보면 은색이잖아요. 얘는 회색입니다. 요거가 있는데 여기 하드도, 하드 케이스, 얘가 그렇게 찌그러질 게 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기스나고 이게 약간 반압의 매력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딱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하드 케이스도 제공이 된다는 점 칭찬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얘 다 돈 받아요. 얘는 캠핑문 제품들은 다 별매입니다. 다 별매. 뭐 가방 같은 거 다 별매예요.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뚜껑을 열어. 응? 도마가 있네. 이렇게 뒤집어 쓰면 도마가 되겠죠. 이렇게 쓰면 접시가 돼요. 여기 턱이 약간 있어가지고 접시처럼도 쓸 수 있고 도마로 쓸 수도 있습니다. 주로 도마로 많이 쓰라고 넣어놨죠. 사이즈가 이 안에 딱 들어가서 딱 맞습니다. 도마, 나무 도마. 그리고 요거는 튀김망. 근데 이 튀김망을 제가 예전부터 이런 게 캠핑용품으로 나왔을 때부터 샀었거든요. 맘스플라워에서 나왔던 그 제품을 한번 샀었는데 한번 튀겨 먹었어요. 그때 닭튀김도 해먹고 몇 번 튀겨 먹었거든요. 근데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캠핑 나와서 튀김을 잘 안 해먹더라고. 제가 튀김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튀김은 사먹는 게 좋지 내가 해먹는 건 좀 별로였어요. 뭐 그리고 우리 요새 나오는 그 냉동식품들 있잖아요. 뭐 돈가스라든지 후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캠핑장에서 굳이 튀겨 먹어야 될 만큼 매력적인 음식이나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삶을 때 있죠. 파스타 같은 거 삶을 때 이렇게 건져낼 때, 예, 그럴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요런 것도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만듦새가 되게 좋아요. 뭐 손에 걸리는 것도 전혀 없고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안 쓸 때는 요거 딱 이렇게 꺾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딱 밀면 접히거든요. 그래서 부피도 작아요. 어쨌든 요것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반압. 제가 한번 썼습니다. 써가지고 안에 이제 자국이 남기 시작했는데, 요 반압이 제가 써보니까 저 트란지아 반압도 예전에 쓰다가 좀 낡아가지고 손 베이는 느낌도 살짝 나고, 설거지하면 손이 아프더라고. 걔는 뭔가 피부에 살짝 상처를 줘요. 트란지아 건 얇아가지고. 트란지아 것도 쓰고, 제가 다이소 것도 되게 잘 쓰고 있잖아요. 요거 절반쯤 되는 거, 그건 밥하는 전용으로 잘 쓰고 있는데, 요게 이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나와요. 얘가 증기 배출이 돼요.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 부분이 딱 맞게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요. 구멍 위치는. 얘를 밥을 하면 여기로 증기가 막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밥할 때 보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얘는 반압 중에는 얘가 제일 난 것 같아요. 제가 트란지아 반압, 다이소 반압, 그리고 뭐 800도씨 반압, 그리고 키녹스 반압 여러 가지를 다 써봤는데, 뭐 뚜껑을 열고 조리를 할 때는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뚜껑을 닫아서 밥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요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혹시나 반압 살 생각이 있으면, 이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두 개 나오니까 여러 명이 간다 그러면 뭐 이거 하나 있으면 이거 한 4인분 정도 밥 지을 수 있거든요. 해보니까 작은 것도, 요거 반쯤 되는 작은 것도 밥 지으면 2인분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한 4인분 정도 나오니까 캠핑에서 밥 지어 먹는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반압, 사각 반압 하나 있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튀김망은 뭐 옵션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파스타
면 파스타 말고 그냥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파스타 있죠? 그런 거 삶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야채 살짝 데치거나 할 때도 요거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뭐 원래 목적은 이제 튀김망이니까 캠핑 와서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도마? 도마는 뭐 그냥 일반적인 도마입니다. 일반적인, 뭐 엄청 좋지도 않고 엄청 안 좋지도 않고 일반적인 도마인데, 어쨌든 이 안에 다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다. 괜찮아. 캠핑문 제품 잘 만들거든요. 요거는 되게 괜찮고 가성비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썼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쓴 이유는 제가 캠핑을 솔캠을 위주로 다니니까 접시를 쓸 일이 잘 없거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접시 엄청 많아요. 캠핑용 접시가, 뭐 그 캠핑용 접시를 다 꺼내면 집에서 잔치를 해도 될 만큼 접시가 많이 있거든요. 브랜드도 되게 많아요. 벨라 것도 있고 키녹스 접시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블랙을 좋아하는 걸 알고 이 담당자님이 뭘 보내줄 때 이제는 항상 블랙을 같이 보내주거든요. 저번에 얘를 은색으로 된 거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요번에는 까만색을 보내주셨는데, 요게 구성 자체가 얇은 접시, 조금 깊은 접시, 파스타 접시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작은 접시 두 개 더. 이게 깊이감이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까만 접시를 받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근데 다만 단점이 있어요. 이 접시는 까만 게 예쁘기는 한데 보관을 할 때 서로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살짝 이 까짐이 생겨요. 이것도 지금 제가 넣어서 보관하니까 살짝 까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접시는 까만 거보다는 그냥 은색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까짐이, 지금 보면 까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관하실 때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키친타올 같은 걸 깔아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잖아, 그렇게 매번 보관하기에. 그래서 접시는 뭐 좀 예쁘기는 한데 이 긁힘 같은 게 눈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분들은 블랙은 아닌 것 같다. 제품은 좋지만 하여튼 이런 단점이 있더라. 가방 보관함까지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캠핑문 제품 아니더라도 다른 데 제품들도 까만색들은요 거의 대부분 까짐이 있어요. 서로 부딪히다 보면. 그러니까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유사한 제품을 예전에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이게 뭐 4W1H인가 1H다 4W인가 하여튼 그 브랜드에서 나온 게 제일 유명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스노우피크에서도 나온 것도 좀 유명하긴 하고, 뭐 여러 브랜드에서 요게 나오긴 합니다. 예. 샌드위치 토스터기죠. 샌드위치 토스트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반쪽으로 쪼개져요. 쪼개져서 설거지하기도 뭐 용이하고 그래요. 이렇게 쓰는 거고, 보관할 때는 이게 따로 빠지거든요, 손잡이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돌돌 끼워가지고 손잡이를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좀 화면에는 되게 예쁘게 나오는 장비긴 해요. 일본 캠핑 유튜버들 보면 의외로 일본 사람들이 캠핑 나와가지고 빵을 많이 먹더라고. 샌드위치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식빵 가져와가지고 뭐 안에 뭐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넣어 먹더라고요. 뭐 식빵 깔고 그 위에다가 밤 양갱 같은 거 있죠. 그거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이 안에서 구워가지고 먹고 하는 것도 많던데, 예, 저도 한번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왜? 굳이? 이런 느낌 들어서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사봤던 좀 저렴이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만듦새도 좋고 약간 그리고 좀 묵직한 느낌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여기다가 그냥 계란 후라이 정도 한번 해 먹어볼까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끝에 부분은 요 식빵이 들어가면 이렇게 눌러질 거잖아요. 손잡이가 고정되도록 이렇게 다 거는 부분도 끝에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보관 가방도 괜찮고. 자, 좀 약간 뭘까 싶은 그런 제품인데, 이게 아직까지 상세 페이지가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나머지 것들은 캠핑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제품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요런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좀 되게 웃겨. 이것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어댑터들, 가스 어댑터들도 다양하게 보내주셨거든요. 뭐, 부탄에 끼우는 것들,
이제 부탄에 끼워서 이소로 만들어주는 거, 이제 옆으로 세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아예 반대쪽, 요거를 이제 부탄에, 부탄을 쓰는 거에다가 끼우는 거죠. 뭐 이렇게 암수를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 이건 저번에 한번 가스 제품 다 보내줄 때 저한테 여러 개 보내주셔가지고 이건 저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안에 선을 지금 다 끼워서 왔거든요. 일단 선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이소 연장 케이블이죠. 짧은 편에 속해요. 이거보다 훨씬 더 긴 것도 있고, 이것도 제가 되게 많이 캠핑 문구 가지고 있는데, 궁금한 건 이놈이란 거지. 이게 이제 긴 케이블입니다. 긴 호스 이미 가지고 있고, 저번에 리뷰도 한번 해드렸고,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있어요. 이 헤드 부분 있죠. 헤드 부분이 그냥 부탄가스잖아요. 부탄가스, 부탄가스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통도 있고 긴 통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그냥 가스를 연결해서 쓰는 구조예요. 어댑터 같은 거지. 얘를 따지고 보면 이거, 이거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거거든요. 모양만 부탄가스처럼 만들어 놨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 자, 그러면 얘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가스를 끼우느냐. 그래서 제가 가스를 빼볼게요. 부탄가스잖아. 이거를 이 안에 넣는 건가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가요. 얘가 이 지름이 부탄가스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 도대체 이게 용도가 뭐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 안에 요 가스를 연결할 수 있는 선을 넣을 수가 있네. 이렇게 끼우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관통을 해요. 그래서 다시 돌려. 그러면 이제 선이 빠져있는 그냥 가스통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반대쪽은 이소가스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만들었지? 요거 소토 있으니까 소토에다가 이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요놈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딱 채워서 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결국은 이 선을 이소가스에 넣어서 연결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요것도 있고. 큰 것도 같은 원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까만 긴 가스통이 되겠죠. 부탄가스 커버라고 저는 처음에 이해를 했는데, 이게 바꿔보니까 커버가 아닌 거야. 뒤에 구멍도 뚫려 있고. 그러니까 이 뒤로 이 선을 빼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선을 빼서 그냥 여기다가 이소가스 연결해서 이대로 쓰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제품이었어요. 얘를 받으면 좀 웃긴 제품이에요. 웃긴 제품. 이걸 개발한 사람은 분명히 의도가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 가스통을 쓰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이와타니에서 나오는 그 가스 넣어서 쓰는 팬히터 같은 거, 그런 것도 부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 부탄 하나로 쓰면 얼마 못 쓰니까, 1시간 반 정도밖에 못 쓰니까, 보통 선 길게 연결해 가지고 끝에 요런 거 달아서 선 연결해가지고 가스 스테이션 여러 개 해가지고 보통 쓰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놈의 용도는 뭘까? 되게 저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중국 캠핑문을 좀 뒤져봐 봤거든요. 혹시나 이 안에 이거 열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통은 안 되지만 캠핑문 제품이 가스를 채워서 쓰는, 부탄가스를 쫙 찔러가지고 라이터 가스 채우듯이 채워서 쓰는 그런 용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에 연결해서 쓰는 건가? 근데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데 만닫고 이런 거 나왔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거든요. 약간 좀 당황스러운 제품인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국내에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다는 거는, 한번 이런 거 나왔으니까 써보세요 하고 보내주신 건데, 저는 이거의 용도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제품도, 이런 것도 나오구나. 뭐 필요한 사람은 사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예쁜 통이니까,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이소가스 연결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이 없어도, 이렇게 하고, 끝에다가 이소가스 달고, 이 상태로, 이게 자리가 가스통을 달면 소토가 테이블에서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면 이제 이렇게 줄을 떨어뜨려서 군다. 그러면 얘는 테이블에서 되게 단촐해지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제 꽂아서 쓰는 뭐 상판 같은 게 판매가 되거든요. 뭐 원 유닛도 있고, 또 제가 만든 하프 유닛 사이즈도 H 프레임에 맞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그냥 가스 케이블을 바로 연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디자인은 예쁘네. 까만색 통으로. 근데 까만색 통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부탄에다가 그냥 옷을 입히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제품도 나와 있더라 하고 제가 소개하는 차원에서 들고 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잘 안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뭐 협찬을 받았다고 해서 뭐 와 이런 제품 진짜 좋아요, 뭐 여러분도 꼭 사세요 이런 건 아니니까, 제품 중에서는 좀 이상한, 내 기준에는 이상한 그런 제품도 있다. 아니 캠핑용 제품이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도 있고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브랜드 제품을 좋아하면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뭘 파는지 다 뒤져보잖아요. 전 다 뒤져봤거든요. 저번에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파는지 다 뒤져보면서 리뷰도 한번 했어요. 화면 띄워놓고. 근데 캠핑용 제품들이 가성비가 일단 진짜 좋아요. 그리고 옵션들이 굉장히 많죠. 뭘 사면 가방도 다 제작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서 보관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되게 좋고, 가성비도 좋고, 캠핑 페어 할 때 캠핑문 부스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구매하면 뭐 20% 할인인가 그렇게도 좀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데 더 막 저렴하게 팔았었단 말이에요. 그때 득템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캠핑문이 잘 만드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가스에 관한 것들을 다 잘 만들어요. 연결하는 어댑터 있잖아요. 이 어댑터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라 이런 데서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하면 제라가 일단은 못 비벼요. 캠핑문이 워낙 잘 만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엄청 싸요. 그래서 각종 이 어댑터 부속류가 굉장히 잘 만듭니다. 캠핑문에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더 많이 알려진 거는 그 철제로 돼 있는 테이블 있죠. 다리 촥 펼쳐서 쓰는 거. 그거를 굉장히 또 잘 만들거든요. 요번에 아주 라이트하게 경량화시킨 버전도 또 출시를 했던데, 그건 또 다음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고, 오늘은 소품 만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 제품도 잘 만들고, 식기류도 잘 만들고, 커피 관련된 용품도 잘 만들고, 다 잘 만들어요. 못 만드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이 소토 같은 게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되게 비싸잖아요. 십몇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얘가 지금 뭐 공식 수입이 돼서 소토가 아무 데나 가면 다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캠핑문에서 만든 얘하고 비슷하게 생긴 버너가 있어요. 다리 펴서 쓰는 스파이더 형식의 버너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은 안 되더라고요. 아마 뭐 이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뭐 이런 부분이 좀 까탈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어. 근데 개인적으로 사면 또 살 수 있어요. 한 3만원대 하면 얘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버너를 팔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온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 싶으면 알리에서 직구를 하시면 되고, 공식적인 이제 수입은 안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가스 제품을 다 잘 만들어요.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어. 가스 스테이션, 연결, 호스 다 잘 만들어. 어댑터까지 인정. 그 다음에 테이블류도 인정. 이 철제나 이 스탠으로 만드는 테이블류들이 있거든요. 그거 뭐 이런 난로 받침대라든지, 화목난로 받침대라든지, 뭐 아니 페니터 받침대,
이런 걸로 쓰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땅바닥에 뭘 놓으면 바닥에 묻으니까 더러워지니까 테이블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잘 만들어. IGT도 잘 만들어. 못 만드는 게 없어. 다 잘 만들어. 근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물건들이 나오는 거지. 아,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캠핑문 들어가 보면 이거 뭐지? 라는 제품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해가 안 되면 안 사면 되는 건데 이런 물건들이 저한테는 좀 예쁜데 이해가 안 되는 물건이. 예뻐. 진짜 잘 만들었어. 근데 이해는 안 돼요. 왜 만들었는지. 근데 보내주셨으니까. 뭐 이거는 캠핑문 쪽에서 뭐 저한테 보내줄 때 꼭 리뷰를 해달라 하고 보내주는 건 아니거든요. 신제품 나오면 한 번씩 써보셔라. 그리고 뭐 괜찮은지 한번 평가를 해달라. 뭐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시는데 요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다 예쁜데 의미를 모르겠어.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겠어요. 너무 얘기를 길게 했네. 그 다음에는 요것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IGT 많이 쓰니까 보내주셨거든요. 그냥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스텐통입니다. 용접 안에 쫙 돼 있고 용접도 되게 잘 해놨어. 엄청 얇게 미세하게 티 안 나게 용접 잘 해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원유닛 사이즈의 반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탁 넣어서 뭐 양념통 넣거나 숟가락 넣거나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요 틈이 되게 미세하게 접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캠핑문에 철제 테이블이 있죠. 프레임 테이블 거기다가 딱 걸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상세 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딱 돼 있던데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제 테이블 말고 제가 만든 요 테이블 말고 캠핑문 테이블 들고 와서 쓸 때 요거는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캠핑문에서 보내주신 재밌는 물건들 한번 쭉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저는 만약에 캠핑문에서 텐트 만들잖아요. 그럼 텐트도 저는 살 겁니다. 뭐 보내주시면 더 좋고. 근데 캠핑문에 대한 이게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도 불구하고 품질이 워낙 좋고 잘 만들어요. 뭐 이렇게 만져보면 뭐 손이 베이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마감도 진짜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요. 중국 제품이지만 신뢰도가 있어서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얘도 브랜드를 만약에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청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가성비 좋게 만들어서 저는 뭐 요런 브랜드들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뭐 몇 제품 안 되지만 재미난 제품 들고 와서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